꿈은 있어요. 자신감이 없는 거겠죠. 할 수 있다라고 믿지 않는 거죠. 믿으면 행동하게 됩니다. 결정하십시오. 그리고 새롭게 그 꿈이 여러분한테 나기를 할 거예요. 근데 한번 결정하잖아요. 그럼 진짜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. 안 될 것 같은 일에 도전할 때 하나님의 기적. 기적은 그럴 때 일어나요. 저는 한동대학교 97학번 경영경제학부와 그리고 영어 통번역 트랙을 전공했던 최재웅입니다. 저는 포렌마크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어요. 저희 회사는 교육 컨설팅을 하는 회사입니다. 교수법, 창의력 이 두 가지가 저희 회사의 현재는 가장 유명한 파트예요. 회사 비전은 True Success Makers. 그냥 무조건 비전이에요. 진짜 성공을 만들어주는 사람들. 투리 교육이에요.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가진 잠재력, 에너지 끌어내줄 수 있으면 뭐든지 해요. 꿈이라는 말 자체는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. 어디서 시작해야지 하는 말은 제 입장에서는 후배들이니까 그냥 얘기를 하면 안전한 걸 찾는 거거든요. 꿈은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.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으면 거기가 출발 장소예요. 4년 동안 허우적대야지 벌써 안정적이려고 하면 안 돼요. 그냥 뭐가 되고 싶어야 돼요. 뭘 이루고 싶어야 돼요. 뭘 갖고 싶어야죠. 그게 뭐예요?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시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기한은 두세요. 1년 반 동안은 내 꿈에 투자한다. 1년 동안은 허우적된다. 1년 동안은 뭐든지 해본다. 쉬지 말고 혼자 하지 말고. 한동대를 온 게 제일 첫 번째 후배들한테 물어보신 거예요. 당신의 선택으로 왔냐는 거예요. 아니면 밀려왔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뭐 성적을 보고 왔던 뭐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다른 데 떨어져서 왔건 아니면 난 정말 한동이 갖고 싶어서 왔건 그건 끝났으니까 한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. 진짜 한동인. 한동인이라는 건 한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자랑스러워하는 사람. 한동에 들어왔으면 한동인이 됐건 안 그러면 얻어야 될 건 못 얻어요. 두 번째. 학교의 시스템이나 시설이나 아니면 교수님 좋죠. 다 좋은데 그것들이 당신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. 학교는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뿐입니다. 그리고 충분히 자신이 클 수 있을 정도로 이기적이 되세요. 다만 자신의 꿈 그리고 사람들을 돕는 거 그리고 본인이 펼치고 싶은 어떤 이상이 있잖아요. 그건 철저히 이타적이 되세요.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야 될 실력에 대해서는 이기적이 되지만 본인이 품어야 될 마음에 대해서는 이타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런 사람이 되세요.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. 그럼 너무 한동인가 이러고 싶어 할 거예요. 그리고 절대로 꿈을 흔들지 마세요. 한번 정한 꿈 학교 다닐 동안 적어도요. 끝까지 달려보는 거예요.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. 그럼 알 거예요. 내가 뭘 할지. 실패해도 괜찮은 삶. 그렇게 행복했습니다.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.